오늘은 각종 항암 치료제에 많이 사용하는 검증된 약초 이력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여러 해살이 양치식물로 사시사철 푸른 잎을 가지고 생명력이 아주 강인합니다. 큰 특징은 한 개씩 호시피 나온다고 해서 이력초라고 부르며 그늘진 계곡가의 음기가 서린 바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통바위로 이루어진 위험한 바위산이나 인적이 드문 고산지대의 골짜기 근처에 자생해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군집성이 강해서 자생지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한자리에서 많은 양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잘 기억해 놓으면 다음에도 계속 찾았을 수가 있지만 뿌리채 뽑아 먹으면 멸종이 되니 채취하실 때는 잎만 가위로 잘라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력초는 일반 약초들하고는 달리 하나의 잎에 모든 약성이 집결이 되어 있고 예전에는 몇몇 약초인들만 아는 전설의 약초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 죽어가는 암 환자 여러 명을 살렸다는 소문으로 무자비하게 뿌리까지 다 뽑아가서 현재는 매우 귀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을 여러 명 살려내고 또한 초기암을 한 달만 잡아버린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타면서 암에 대해서만큼은 뛰어난 괴물약초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실험을 통해 암에 대한 활성이 놀라울 정도였으며 특히 암덩어리를 30%나 감소시킨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암치료에 가장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약초로 통하지만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 있어 가격만 천정부지로 속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시중에서 100g당 5-6만원 내외로 거래가 될 정도로 매우 비싸고 귀한 편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사는 2-3만원 정도로 조금 더 저렴한 편이니 잘 알아보시고 구입을 하시길 바라며 이 식물은 아직은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이력초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바위의 이끼와 습을 먹고 자생하는 식물은 바위손과 와송, 부처손, 골쇠보 등이 있고 다같이 항암치료에 쓰입니다. 항암치료에 사용하는 이력초는 산이력초라 해서 이처럼 바위에 기생하는 것과 절벽지에 자생하는 이력초를 최고의 약성으로 칩니다. 그리고 낙엽더미나 일반 고목 땅에서 자생하는 단이력초와 버들이력초는 산이력초에 비해서 약성이 낮기 때문에 항암약재로는 크게 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곡바위에 붙어 습을 먹고 사는 이력초를 찾으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미는 맑고 싱거우며 차가운 성질로 간과비 방광에 작용되고 와이와 칠성초와 골비초라는 한약명을 쓰기도 합니다. 먼저 이력초에는 항암치료에 좋다는 폴리페놀과 액기스테론, 클로로겐산 등의 성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액기스테론 성분은 제약회사에서 자주 쓰이는 영양제로 항암치료와 체내 염증 제거, 골다공증, 호르몬제 등에 이용됩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와 암으로 고생하신 분, 체내 손상 및 여러 질병으로 후유증이 심한 분들에게 많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실험에서 이력초에 들어있는 페놀성 물질이 항암의 핵심인 항산화 효과 및 면역세포 증진을 왕성하게 유지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연구팀에서는 이력초 추출액으로 암세포에 투여해서 암세포 활성이 26.4%를 감소시킨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에서도 인체 악성 종양인 유방암과 간암, 대장암 실험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이력초 분액 추출물들은 암세포에 대해 강한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보였으며 독소에 의한 활성산소 형성을 크게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이력초 핵산 분액물의 세포 독성 활성 조사에서는 인간 유방암과 간암, 대장암 세포의 증식을 현저하게 억제하였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이력초 추출물은 인체 암세포 세포자멸사를 유도하고 전이미 증식을 현저하게 억제하여 항암치료제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력초에 함유된 체내 건강에 필수 영양소인 폴리페놀이 강력한 항암 활성을 보여 암세포의 활성을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이는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물질이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외부에서 침투하는 유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암은 많이 진행되기 전에 초기에 자연치유를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원에서 시킨 대로 수술하고 항암치료하고 또한 방사선 치료를 하고도 더 악화 및 전이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보통 사기 판정을 받으면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암사기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기 암 환자라도 인체의 항상성과 자연치유력 복원이 가능하면 누구든지 암을 극복할 수가 있고 암과의 싸움은 즉 정신력과 체력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암 전문가들은 이를 동의할 것이고 정신력은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투병에 대한 의지이며
체력과 영양 상태 및 면역력 상태가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암이라도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및 방사선요법으로 체력을 많이 소진하신 분들의 예후는 좋지 못합니다. 민간에서는 이력초를 항암 치료에 사용하여 위암과 자궁암 폐암의 특효를 보기도 했으며, 예전 어떤 분이 골반을 다친 후에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갑작스럽게 소변도 잘 안 나오고 방광 쪽이 뻐근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쪽에 뭔가 꽉 막힌 듯한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 골반을 다쳐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더욱더 심해져서 혈뇨까지 보게 되어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검진 결과 전립선암 초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음을 추스리고 전립선암에 이력초가 좋다는 말이 생각나서 그 뒤부터는 이력초를 산에 가서 채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채취한 이력초는 식수 때용으로 계속해서 먹기 시작을 했는데 3주 뒤에는 전립선 오작동과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다시 병원을 찾아갔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나아졌다고 하며 그때부터 이력초의 효과를 보고 난 뒤부터는 가장 귀한 약초로 여기게 되어 산에 가면 무조건 이력초만 찾아 먹을 정도였습니다. 이력초는 사철 푸른 잎을 가진 식물로 아무 때나 수시로 채취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채취하실 때는 가위로 잎만 잘라서 약재로 사용해야만 자생지를 보존할 수가 있고 깨끗이 씻은 다음 그늘에 일주일 정도 말려서 약재로 쓰시면 됩니다. 건조된 이력초는 흐르는 물에 헹구어주고 5, 7g의 감초 한두 조각 넣고 700cc 물에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약 한 불로 줄여서 반으로 줄 때까지 30분 정도 더 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2, 3회씩 복용하시면 되고 또는 가루로 만들어서 매일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먹으면 좋습니다. 이력초는 음지성 식물로 차가운 성질이 강하다 보니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추를 넣고 함께 갈아 먹으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력초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밝혀진 독성 물질이 없어 누구든 섭취가 가능하고 특별히 부작용에 대한 보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서에는 비위가 허한 자와 장기간 풍해에 시달린 자는 복용에 주의를 요하고 아무리 좋은 약초라도 체질에 따라서는 몸에 이롭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고 항상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